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. 개떡입니다. 네, 오늘의 맛방은요, 잼반짜장이랑 탕수만두 시켰습니다. 이거 탕수만두 두 개 시켰고요, 무등반점에서 시켰습니다. 잘 먹을게요. 때깔이 생각보다 안 진하게 나오지? 맞죠? 원래 쟁반짜장이 약간 연한가? 맛있나? 모자 때문에 세찬 느낌 나요? 그 사온 거 모자 있었는데 그게 안 보이네. 전반적으로 약간 유연하다. 내 2인분이야. 약간 유연해서 좀 아쉬워요. 이 탕수만두 시켰냐면, 어렸을 때 탕수 이거 100원씩에 팔았던 데 있었거든요. 탕수 소스야. 엄청 많이 먹을 수 없어가지고. 맛있다. 미국 5개월 동안? 우리 뚜러코님도 반가워요. 날씨가 덥긴 한데 지금은 좀 비와서 그런가 좀 괜찮더라고요. 얼마큼 맛있냐고요? 저 어제 밥 안 먹어서 오늘 첫 끼거든요. 장난 아니에요. 첫 끼라 그런 거 엄청 맛있네. 또 오늘 바람 불죠. 네. 탕수육에 일부러 바삭하게 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소스를 부은 거거든요. 그래서 맛있어. 예전에 어렸을 때 이거 이제 분식점에서 이렇게 해서 100원에 팔았거든요. 엄청 많이 먹었어요. 그리고 한 20개씩 먹고 나와야 됐어. 그래서 항상 매달 뽑기 해가지고 막 따면은 여기 와가지고 이거 먹었는데. 옛날 생각나.
음료수 먹어요. 아까 처음에 먹긴 먹었는데. 맛있어. 동생이 요새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. 지금 또 운동 나갔어요. 열심히 하던데. 전반적으로 그냥 소스가 좀 연해가지고 좀 아쉬워요. 새는 맛? 한국은 지금 3시 27분이요. 부어 수준에 중국집 실수 안 하시는데 제가 좀 실수 좀 했습니다. 아, 죄송해요. 저 수안 주고 안 사고 상물 주고 살아요. 저 살 빠진 것 같아요. 더 빠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. 저는 이거 쪽 때문에 시킨 거예요. 저는 부먹, 찐먹 둘 다 먹어요. 근데 찐먹을 좀 더 좋아해. 원래 날씬하잖아요. 예전에 저 덩크보다 뚱뚱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. 진짜로. 근데 충격 먹었고 3달 만에 엄청 뺐어요. 한 십몇 킬로 뺀 것 같은데. 만두는 손으로 먹어야 돼. 아, 짜장면 진짜 맛있어요. 저 중국집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. 요새 안 먹어가지고. 와, 땀 실어야. 진짜 덥다. 여자분은 똥순이라고 있어요.
와, 날씨. 예, 저 이사 가요. 이사가 아직 막상 다안돼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. 이제 내가 이제 들어가 봐야 잘 설렐 것 같아요. 나 어제 눈썹 너무 많이 놀리길래 엊그제였거든요. 눈썹을 많이 놀리는 거야. 그래서 제가 가해가지고 잘랐어요. 잘 자르지 않았어요? 약간? 맞죠? 근데 잘 자른 것 같은데? 낮에 빼장국 먹었는데 개떡님 드시는 만두가 먹고 싶네요. 진짜 맛있어요. 만두 몇개안 남았어. 근데 다 먹을 것 같아요. 먹고 후식까지야? 향기님의 불린이 반가 보여. 너무 빨리 먹었다. 16분인데. 배가 고프니까. 숟가락 좀 가져올게요. 탕수 만두예요. 진짜 맛있다. 우리 집 냉장고는 그 뭐냐 술도 없어요. 아이스크림만 가득 차 있어요. 음료수랑. 배달을 자주 시켜 먹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콜라가 계속 남으니까 막한 박스씩 해가지고 막 아는 사람들 나눠드려요.
썬깨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?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해산물인 것 같아요. 저는 무조건 고기파, 소고기 그냥, 무한입니다, 무한. 우주 꽈배기 먹을 것 같은데. 꽈배기나 시켜. 어때요? 좀 잘못 고른 것 같아? 아유, 민키만 제가 사드려야죠. 너무 항상 받기만 해서. 아, 우리 찬우님께서 1,500원 고맙습니다. 나는 아이스크림도 괜찮긴 한데, 있기만 하면. 아, 실수 안 하셨어요? 지금 점심시간인데. 우리 피디님 들어가요. 진짜 맛있어. 좀 까볼게요. 우리 금성님께서 천원 후원 고맙습니다. 10개 감사합니다. 저 투데이 먹어요. 괜찮은 꿈에서도 먹방 꾸시는 꿈 꾸시는지 궁금하다고. 꿈에서는 먹는 꿈은 잘 안 꾼 것 같은데. 동생이 먹고 있는 꿈 꿨어요. 제가 먹는 게 아니라 동생이 먹고 있더라고. 먹고 싶다 막 이런 거. 와, 이제 약간 좀 살 것 같아. 이제 좀 살 것 같아요. 와, 아까지만 너무 배고파가지고. 먹으면 살이 잘 찌던데. 먹기만, 나는 숨만 쉬어도 살이 찌더라고.
맞죠? 내가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. 약간 술을 좀잘안 먹고, 여러분, 제가 술을 진짜 안 먹거든요. 술을 진짜 정말 잘안 먹고, 짠 거를, 너무 짠 거를 많이 안 먹어요. 아, 우리 민키만두 나 10만 원 후원. 나는 그냥 봐주는 것만으로 고마운데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약간 활동적이에요, 제가. 평상시에도 좀잘 움직이거든요. 저 고기 먹방 할게요. 소고기 먹방 해야겠다. 완전 이득. 와. 제 구독자, 그니까요. 몇이래요, 지금 구독자가? 지금 구독자 몇이지? 233만. 잘 먹었습니다. 녹화 끝!